공룡대발이 경제동화. 모으고 불리고. 나는 대발이의 저금통이에요. 빨갛고 튼튼한 돼지 저금통이죠. 대발이 책상 위가 내 자리예요. 그래서 대발이가 뭘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꿀꿀. 저금통은 주로 동전을 모아둘 수 있게 만든 통이에요. 나는 초록이의 통장이에요. 네모난 모양이 근사한 공룡은행 통장이죠. 초록이 가방 안이 내 자리예요. 그래서 초록이가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통장은 은행 등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상태를 적어주는 기록지를 말해요.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초록이가 씩씩하게 외쳐요. 그러고는 서둘러 나를 찾아요. 내 통장이 아우! 여기 있구나! 가방에서 나를 쏙 꺼내요. 아하! 어? 같은 시각 대발이도 집에 도착해요. 손을 씻자마자 방으로 달려가요. 엄마가 준 용돈에서 쓰고 남은 돈을 들고 나를 찾죠. 내 저금통이 여기 있구나. 자, 많이 먹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대발이가 동전 5개를 하나씩 나에게 넣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 걸 참고 아낀 거래요. 덕분에 내 배가 볼록해져요. 저축은 절약하여 모으는 것이에요. 돈을 모으는 것을 저금이라고 하죠. 한편 초록이는 공룡은행으로 달려가요. 주말에 할머니에게서 받은 용돈을 들고서요. 아하! 통장에 저금해야지! 초록이는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꾸만 나를 들여다보자. 아우, 신나 신나! 은행에서는 통장을 만들어 저금할 수 있어요. 초록이가 나를 보고 손뼉을 쳐요. 저축한 돈에 대한 이자가 붙었거든요. 크지는 않지만 저축한 돈이 조금씩 불어나는 걸 보는 게 가장 기쁘대요. 우와! 은행에 저축하면 저축한 돈에 대한 대가로 일정 부분의 돈, 즉 이자를 주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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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직해졌어! 대발이가 나를 들어보고 신이 나요. 조금씩 모은 돈이 어느새 많아졌거든요. 적은 돈이 모이고 모여 많아지는 게 대발이는 기쁘대요. 대발이와 초록이 덕분에 우리도 기뻐요. 쓰고 싶은 걸 꼭 참아 모으는 기쁨을 알아서요. 기다리고 기다려 불리는 즐거움을 알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늘 친구들을 응원하죠. 모으고 불리고 힘내자. 예유. 예. 정보 팡팡. 저축과 이자. 저축과 이자에 대해 알아보아요. 저축과 이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절약하여 모아두는 것을 저축이라고 해요. 이자는 돈의 대가로 더해진 돈을 말하죠. 미래를 위해 모아요.
미래에 사고 싶은 것을 사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저축을 해요. 급할 때를 위해 모아요. 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저축을 해요. 경제에 도움이 돼요.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주고 경제를 발전시켜요.